예상을 했지만요 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도 알아야 될것 많이 있죠. 자 오늘은 이 위고비 그리고 비만 치료제 K 비만 산업 비만 다이어트 산업까지도 이야기 좀 넓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양인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권혁준 평론가도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위고비. 뭐, 일론 머스크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킴 카다시안 얘기도, 뭐, 꿈의 네. 치료제, 만병통치약. 15일 출시가 됐는데, 아침 3차 병원 열자마자, 저도 처방해주세요, 처방해주세요. 뭐, 됐고, 아예 주문이 안 들어간다. 음, 현황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위고비가 어떤 약이야? 이쪽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치료제입니까? 위고비는 GLP-1 유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GLP-1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소장의 L 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그래서 나와서 많이 먹었으니까 니가 그만 먹어라 배부르단 신호를 내는 네.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은 2~3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분해가 돼서 이 자극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GLP-1 유사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연기 서열 치환을 해가지고 작용 시간이 좀 길어지게 하는 거고요. 요막 기존에 많이 판매되던 삭센다라는 리라글루타이드 제제는 하루 한번 작용, 24시간 정도 작용하는 약이고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주사를 하면 그 효과가 지속이 되는 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GLP-1 유사제는 이제 포만감을 자극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인슐린 분비를 늘려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 가 있고 또 하나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반대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낮춘 효과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지엘피1아고니스트이 아, 유사체 아체가 당뇨 약제로 개발이 됐다가 음. 용량이 좀 올라가니까 당뇨 때 치료 용량보다 올라가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더라 하는 네. 게 입증이 됐고 어, 효과가 큰 약들이 이제 비제 치료제로 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저희 노보노디스크라고 해서 요즘 주가도 정말 상상 초월로 많이 올라가고 제약사의 일라이릴리가 지금 그 탑2로 달리고 있는데. 네. 실은 싹센다라고 해서 이 회사, 노보노디스크에 이미 이렇게 뭐 매일 받는, 펜주사 맞는 약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회사가 싹센다는 아예 또 출시도 안 하고 이 위고비로 몰아간다는데 싹센다 맞으셨던 분들은 어, 그러면 내 거는 두 개가 좀 많이 다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다 GLP-1 유사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약간의 이제 자, 작용 시간이 다르고 효과 음. 측면이 다른데 이번에 위고비가 이제 같은 기전의 약제인데도 게임 체인저다. 맞아요.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치료 효과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는 한 7~8% 정도, 네. 1년 정도 사용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위고비 같은 경우는. 어, 1년 6개월 정도 사용을 했을 때 지금 15% 해외 데이터는 그렇고, 네. 일본이랑 국내 환자들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13%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라고 데이터가 나왔고, 그래서 감량 효과 그동안 비만 약제가 여러 가지로 출시가 됐지만, 기저체중 대비해서 10% 이상의 감량이 되는 약제는 처음 출시가 됐기 때문에 더 아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위고비가 갖는 장점이 이제 어~ 싹센다 같은 경우 리더스터디라고 해서 우리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 치료 용량을 사용했을 때 심뇌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 이~ 어~, 리, 어 위고비, 위고비 같은 ]요? 경우는 네. 이미 당뇨가 없는 이미 심뇌혈관이 뭐 심지 중풍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 이미 있는 환자를 음.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에도 심뇌혈관 질환을 3년 이상 팔로우 했을 때 우리가 20% 이상 심리혈관절 예방 효과까지 입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제 주변에서도 싹센다를 맞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케이스 by 케이스인 게 효과가 없어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위고비도 마찬가지로 이거 마저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너무나 좀 기대가 크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네. 해주셨고요. 사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아, 이거 쓰면 다 좋아지냐. 네. 나도 5% 이상 체중감량 효과를 입증받으면 비만약제로 허가를 받습니다. 네. 하지만 내가 원래 먹던 양을 다 먹고 메뉴도 바꾸지 않고 활동도 안 하는 분들이 네. 이 임상시험에 효과를 본게 아닙니다. 모든 비만 임상시험 내용을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네. 평소 먹는 양에 500칼로리 식단 조절을 하는 게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요? 아 저도 말씀드려요, 네. 먹고 싶은 대로 막 먹는데도 살 빼주는 약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다만 식욕을 좀덜 느끼게 하고 조금 먹었을 때에도 배가 덜 부르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이 미고비 이 세마글루타이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같이 감량이 될때 여러 가지 대사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근육보다는 지방이 더잘 빠지는 쪽으로 작용을 한. 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뿐이지 네. 원래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laughs>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이 주사만 맞으면 빠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우리가 이 비만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대상자가 정상 체중인 분들이 아닙니다 결국 어, 봉반 질환이 있는 비만 환자이거나 다음에 음. 다 2단계 이상의 비만인 환자들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낮기 때문에 네. 내가 정상 체중인 분들이 조금 더 날씬해지기 위해서 맞았을 때이 위고비의 데이터 N13%, 15%까지 감량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 와. 그러니까 나는 맞아도 별로 변화 없던데 오히려 부작용만 있던데 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시계에서 네. 중요한 거는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 사용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 될 필요가 있고요. 할 식약처나 저희 비만학회 음. 또이 진료를 비만을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거 임상 통과했을 때 운동이라든가 식단도 병행해서 1년 6개월에 뭐 최대 20% 15%가 감량이 되는 거다. 또 고도 비만일수록 효과가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권영준 평론가. 네. 가격 문의가 참 많은데 이 비급여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몰리면은 네. 일각에선 100만 원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저는 만약에 시장 원리로 간다 그러면 100만 원도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금 현재로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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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공급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제약사가 이제 도매로 이제는 보내는 거죠. 이게 37만 원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펜 하나당.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이게 몇 주를 맞냐 그러면 육6 8주간 맞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넘게 마시는 거거든요. 상당히 아마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처럼 마찬가지로 돈 있는 분들만 좀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이게 시중가로 나온다 그러면 물론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처방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약값만 보면 한 100만 원 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50에서 100만 원 사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게 한 달치죠. 그렇죠. 네, 한네 달치입니다. 예. 네, 네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넘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약값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건보가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 1회 주사가 아마 이런 거고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68주간이면 1년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약값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진짜 부자들만 맞는 주사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음, 이 위고비 우리 몸에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포만감도 느끼고 인슐린도 분비되고. 그 가짜 GLP-1 유사체를 가지고 이제 비만약 시장이 이렇게 커졌는데요. 자, 허영임 선생님. 음. 네. 이런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이거 처방 없이는 안 되는 건지 요거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가 부작용 이야기도 함께 좀 해주시죠. 네. 이런 해외 통신들 보면은 설사에 대한 이야기도 참 에피소드도 네.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이거 꼭 반드시 처방 받는 거죠? 아, 그럼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약제고요. 어, 부작용도 모니터링 하시면서 어 주사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이 GLP-1 유사체 같은 경우는 용량을 이제 기간 따라서 올려가면서 저희가 타이틀레이션 증량하면서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 갑자기 고용량을 받아서 네.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자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음대로 나는 고용량맞아서 빨리 빼고 싶다. 이렇게 네.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어, 이 가장 흔한 부작용은 장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 운동이 좀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할 것 같은. 이분 구토 아니면 변비나 설사 같은 장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면에 나가는 거 같은 당뇨 망막병증 췌장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당뇨 약제다 보니라고 개발됐던 거기 때문에 특히 당뇨 약을 드시던 분들이. 예. 당뇨약제가 추가가 되겠고, 또 살이 빠지면 혈당이 더 많이 떨어진 저혈당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기존의 당뇨약을 짓선 분들은 용량을 조절을 하실 필요가 또 하나 있고요. 네. 또 체중감량의 폭이 큰 만큼 급속한 체중감량이 될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담낭염이나 담석입니다. 그래서 너무 금식을 한다거나 빠른 감량을 했다 굶거나 이런 건 하지 않도록 얘기를 드리고 네. 또 하나 작용 기전 때문에 체장염 발생 위험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아직까지 우울이나 자살 충동 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 시험에서 자살하고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 예. 가벼운 자살, 아 가벼운 우울은 우울.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심한 우울증이 있거나 자사소가 있는 분들한테는 권하지는 않고 당연히 이 약제의 작용뿐이 아니라 다이어트, 우리가 체중 감량하는 과정에서 운동과 식이 이런 것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얘기 드리고요 네. 금기 대상이 있습니다. 네. 갑상선 암 중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있는 수질암 가족병력. 있거나 과거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위장간도 운동이 굉장히 장애가 있거나 임신을 한 분들한테 당연히 안 되고요. 체장염 음.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체장염 과거력이 있는 분들도 안 되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 중 탈모 이런 것들은 네. 내가 이제 배가 부른 것 같고 그렇다고 막 금식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네. 단백질 섭취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탈모도 될수 있고 또 하나는 어~ 내가 특히 식단에서 단백질 섭취가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지방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어 근감소도 많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고 내 생체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혈액 데이터는 어떻게 변했는지 근육량이나 지방량의 변화는 어떻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라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네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네. 의사 선생님 보기에는 처방을 안 하셔도 될 정도의 네. 상황인데 막 환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꼭 처방해 주세요.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laughs> 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네. 반대 허가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잠깐 내가 미용 목적으로 네. 몇 킬로 를 빼겠다라고 사용할 약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치료 효과 크고 고가인 만큼 네. 또부 효과가 큰 만큼 또 잘못 사용했을 때는 에 부작용 더 있을 수 있겠죠. 특히나 내가 안 먹고 빼고 근감소가 심한 분들이 이제 안 먹고 뺐다가 다시 근 손실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체중 재증가의 위험이 높기 네. 때문에 약에 의존해서 생활 습관 교정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몇 키로만 빼겠다 이런 목적으로 처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그래서 기초대사량 감소를 유발하지 않기 위한 식단이나 그런 네.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은 다 비만으로 인한 그러니까 비만으로 인한 동반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 또 안심부전이나 네. 뭐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이 아무렇게나 막 맞으면 무조건 해주세요, 빼겠지.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요? 해 네. 그럼 선생님한테 막 해주세요. 처방해주세요. 저는 대상자가 안 된다고 <laughs>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네. 소비자들도 네. 아 내가 편하게 뺄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약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식약처 의사나 환자나 네. 또 정부기관에서도 안전하게 잘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기울일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막 그냥 막 처방해달라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손 보험도 안 돼요. 비급연대도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뭐, 싹센다, 위고비, 주식 시장에도 비만 치료제, 뭐 주식들 네. 폭등하고 있는데, 네. 정말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비만 인구가 늘어난 게 맞습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게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약사들이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은 비만 약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돈도 벌죠. 그렇죠? 제약사들이. 이렇게 개발이 대부분도 불구하고 문제는 비만 유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20년에 한 10억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35년이 되면 거의 20억 두배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예. 국내에서도 정말 빠르게 최근 10년 안에 굉장히 빠르게 비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 0 1 1년 년에 한 31.4%였다면 21년도에는 37%로 쭉 증을 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남자들인데 남성에서는 21년도에 35% 정도가 비만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절반 46.3%가 비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저 네. 비만 진단 기준에는 해당이 되고 다만 여기에 이제 주의할 대할 거는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은 음. 근육이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사실 체질량 지수 기준이 비만이더라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은 아니지만 네. 어, 배가 많이 나오고 팔다리는 가는 음. 이제 누가 봐도 지, 질환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은 이제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어가는 비만 에 해당이 되고 동반 질환이 이미 생기기 시작했다면 음. 치료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식습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네. 제가 이렇게 봐도 좀 운동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러닝도 네. 열풍이고. 못따라는 건가요? 지금 운동이 부족한 그렇죠. 건가요? 사실 어. 제가 운동을, 운동은 사실 이제 대사를 올리고 신체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네.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필요하지만 일단은 체중이 느는 거에 가장 큰 거는 먹는 열량이 늘어난 게 굉장히 이유가 되겠죠. 네.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해졌고 또고열량 고지방 식품, 맞아요. 고당, 고지방 네. 식품이 많아지는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만 인구 늘어나고 또 하, 생활이 편해 져서 차 타고 다니고 가전 제품도 알아서 청소도 해주고 막 이런 환경이 되면서 아무래도 비만 인구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더 환경적으로도 개선도 같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30년 전 대비 4배 증가 또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이 있으면은 40대 이상 남자 중에 절반은 비만 쪽으로 갑니다. 막 이런 네. 상황까지 왔으니까요. 권효수 평로가, 이거를 네. 글로벌 제약사들이 놓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웬만한 곳들 다 비만 치료제고, 스타트업도 비만 쪽으로 네. 가고 있고. 시장 규모 현재 얼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집니까 이쪽 일단 시장. 일단 지금 시장에서 2028년까지 보면 7배 더클수 있다. 7배요?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통계상 봤을 때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위고비 같은 거를 보면 딱알수 있어요. 이게 위고비 같은 게지난해만 6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 이게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일 그러니까 시장 점유를 네. 본다고 하면 거의 90%를 차지해요 위고비가.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좀 얻고 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각 제약사들이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이제 띄어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0조 원입니다. 이게 비만 치료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각 제약사들이 이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그 모닝스타의 그 피치북이라고 있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본다 그러면 2029년까지 16개의 비만 신약 출시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들에 대한 어떤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규모로 본다 그러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31년까지 2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거다 보고 있는데 <laughs> 지금 보시면은 2029년까지 1천억 달러거든요. 연평균 12, 19% 오릅니다. 근데 이게 또 20, 2029년 넘어가면. 또 연평균 성장률 더 커져 갖고 이게 2000억 달러까지 간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 이거를 이제 제약사들이 놓칠 리가 없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신약이 계속적인뭐 위고비 같은 이런 어떤 제약사들의 노보노디스크의 디스크, 노보노 이런 어떤 위고비 같은 제약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위고비 일라일리의 마운자로 뭐 약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K바이오는 좀 반가운 네. 소식이. 안 들리나요? <laughs> 어, 물론, 이제, 우리 아직도 열악하긴 하지만 최근에 네. 알테오젠 뭐 이슈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유한양행의 네. 리버셀을. 지금 우리도 하잖아요. 네. 어때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좀 뒤처진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만 네. 시장이 사실 뭐 외국보다는 그렇게 뭐 선생님께서 덜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의 그비만율이 외국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비만 시장에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제약사에 대해 좀 뒤늦게 좀 뛰어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을 있습니다.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 비만. 학회에서 신 비만 치료제 비임상 연구를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이상 같죠. 네, 예 현미약품. 맞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만 당뇨약에 대해서 후보물질 임상 일상 착수를 했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이 나고 있고 또한 가지가 대웅제약 뭐 DND 파나페 이런 것도 사실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가 이제 DND 파나텍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얘기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먹는 비만 치료제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지금 주사제지만은 이 경구용으로 난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종목의 혁신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런 점들도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dnd 파마텍의 경구용 다이어트 약도 붙이는 약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허 선생님 뭐 일선에서 제약사도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우리 k 바이오 네. 쪽도 한번 승부 안 되나요? 예? 네? 우리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 국내 제약사들도 네. 어, GLP-1 유사체 네.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음. 임상시험 진행 중이고 합리약품 네. 어, 같은 경우 11월에 일단 발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GLP-1 제재가 사실 당뇨약으로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음. 주사제기 이 때문에 이제 인슐린으로 넘어가야 되는 환자들도 주사제는 하기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나왔을 때는 주사제 에 대한 거부로 이 시장이 크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 특히 비만 치료까지도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부분에 주목해서 여러 가지 장 관련된 호르몬 식욕 조절 호르몬에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약제들이 지금 출시 준비, 임상을 준비하거나 임상을 하고 있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비만을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사제에 갖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패치나 그렇죠. 경구 제제가 나온다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정말 K바이오에서 한번한번더요 <laughs> 유안약에게 <유한> <laughs> 네. 또 예, 그렇죠? 랭나자에한 번만 더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 볼 텐데 요 이슈도 다뤄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요. <laughs> 네. 선생님,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겠고 또안 된다. 이미 충분히 말을셨다 이렇게 얘해할 때도 네. 있잖아요. 네. 온라인 직구 쪽으로 좀 가기도 하고, 아, 어떻게든 또 구할 것 같거든요. 음, 어떠세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맞겠죠, 스스로가. 이쪽에 대해서 또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아, 온라인 직구 사실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려야 네. 될것 같고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그냥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이나 식품이 아니다라는 거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음. 내가 정말 목적으로 하는 게 체중만은 아니거든요. 특히 비만 치료제는 예. 저희 같이 보는 게 체중 담량 달성률뿐만 아니라 동반 질환의 개선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개선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의사와 주사를 맞으면서 생기는 바, 변화에 대해서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약제 치료 지속 여부나 아니면 중단 여부, 증량이나 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다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제 카페 이렇게 보니까, GLP1 유사체는, 어 나한테 상대가 안 되는 것 같다. 즉, 이걸 맞아도. <laughs> 막 식욕이 터지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 거죠. 아, 당연합니다. 그거는 임상 네. 시험이라는 거는 네. 정말 다 대규모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네. 비어 그 가짜 약 대신 해서 네. 얼마나 효과 네. 있는지 보는 거고요. 네. 항상 이 사람은 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외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고가의 약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사용하는 건 굉장히 비경제적인 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약제가 효과가 있는지 모든 비. 만 약제 위골뿐만 아니라 약을 치료을 하면서 충분한 효과 우리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체중 감량 효과를 보지 못할 때에는 중단하는 것이 음. 치료 원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네. 하고 만약에 약의 효과가 아니라 내가 다른 활탈동의 문제에서 또 그런 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충분한 상담과 모니터링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자 권혁준 평도가 끝으로 네. 정부에서도 많이 좀 긴장하고 좀 네.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열풍이고. 어젠가요. 요즘 보면 공중파 메인 뉴스에도 위고비 이슈가 막가뤄지고 있으니까 정부도 이럴 때좀 많이 좀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네. 이제 선생께서 님 말씀하셨지만은 분명히 직구 통해서 또 이거를 어떻게 확보해서 아, 어떻게든 예. 합니다. 비하더라도 지금 네. 뭐 유통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오남용의 주의보가 당연히 내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는 광고를 이제 정부는 집중적으로 이제 광고를 합니다. 특히 광고. 예, 다크 웹에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서 이제는 음행 쪽으로 사실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광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지에서 이렇게 좀 나와요 광고들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 집중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방이 있어야지만 사실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놀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정부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환자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중심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정부가 아마 이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그말 그대로 이제 광고를 통해서 노출할 거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께. 그래서 정말 전문가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좀 처방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네. 네. 또 하나 말씀드릴 네. 거는 저도 이제 위고비가 어 사실 요즘 젊은 소아청소년에서 뼈만 말라 너무 마르고 싶어하는 분들 많은데 네. 처, 아직까지 위고비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요 3, BMI 체질량지수 30 이상 그리고 아니면 27 이상에서 동반질환이 있는 대상으로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아직까지 소아청소년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아, 우리 네. 고등학생들도 안 됩니까? 네만 네, 성인, 성인을 대상으로 네. 한다는 점, 여러분 성인만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허양임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